네, 오늘 그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요, 두로의 희라망이 백향목 또 잣나무 금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이그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나라고요.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불렀는데 이 페니키아 또 옛날 성경에는 베니게 뭐 이렇게 불렀죠.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무역이 세였던 강대국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이 발달하고 또그 배를 만든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달하고 또산그 마운틴이 많아서 이 백향목, 잣나무 또 금이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이제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여러 그 재료들 또 금을 보내왔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은 금 120달란트나다. 엄청나게 많은 금을 또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이그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갈릴리에서 조금 서쪽으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땅 성읍 20개를 이 두로의 히람 왕에게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향나무,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걸 받은 대가로 이 땅을 이렇게 넘겨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은 두로의 희람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형편없는 땅이라는 거죠. 아니, 이만큼 많은 재료를 보내고 이만큼 많은 금을 보냈는데 아니 그 대가로 준 땅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가브레 땅이다, 이 형편없는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마 그 무역하는 입장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내주고 뭐 돈을 많이 받고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그 건축을 위해서 강제 노역꾼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전을 지었죠. 또 자기의 궁전 지었고 이 밀로궁이라고 하는데 이 밀로라고 하는 건요, 그 예루살렘에 내에 있는 그 축대를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축 공사를 할때 축대를 쌓아야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잖아요. 밀로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대를 쌓아서 공사를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솔 무깃도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데 이런 그 일꾼들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솔은요, 팔레스틴의 저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성읍이에요. 팔레스틴 북쪽에 가난한 사람 야빈이라고 이야기를 그때 그 성경에 보면 야빈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성읍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10마일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이 이 하솔이고요. 그다음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가장 뭐랄까요, 곡창지대라고 하는 이스르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뭐 호남 곡창지대 또 황해도 곡창지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에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게셀은 예루살렘과 이 평행선 쯤에 있는 서쪽에 있는 동시인데요. 남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쪽 그 게셀은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것을 방비하는 것이고요. 또 그 중부 또 북부에 있는 북쪽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질도 받고 또 이런 돈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을 그 동원해가지고 성읍을 짓고 성전을 짓고 또 궁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보시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요. 병거 주둔 성읍들 그러니까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또 기병이 거하는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시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군사적으로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남쪽의 게셀 중간에 무기또 북쪽의 하솔 이런 것을 짓고요. 또 여러 성읍들 또 이 창고 병거가 거주하는 주둔하는 성읍들 그리고 19절 끝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린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 군사적 목적을 지닌 여러 성읍들을 가나안 거주민들 가나안 거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거기에 놔둬서 결국은 이 부역자로 강제 노동꾼으로 거의 노예와 비슷하게 사용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2장에 갔으면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 때 몹시 부역이 심했습니다. 그것을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 또 우리에게 메워주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노동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이 가난 족속 남아있는 사람을 강제로 부역군을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또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이 550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몇 명 단위의 이 지도자를 그 관리 책임자 한 명씩 세운지 모르지만 이 토목공사 성읍 요새를 건설하는데 백성들과 이 가난 사람들 강제 노역자로 부른 그 불인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지도자를 550명 세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을 세운 것으로 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건축들을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은 선친 다윗 왕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을 다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도 봤지만 이 성전을 7년 건축하고 또 왕궁을 자기가 사는 왕궁을 13년 건축했습니다. 왕궁에 보면 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궁을 또 따로 지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군사적으로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읍들 기병을 주둔하는 성읍들 성경에 아까 19절을 끝에 보았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해서 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이 간구할 때 그러면 그 아들이 짓도록 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병 또 그 궁궐 또 병거가 거주하는 성읍들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지은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 보지만 이제 솔로몬 왕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20여 년의 성전과 또 궁궐을 짓고 그 후에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여러 요새들을 건설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심적으로 하다가 점점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으로 점점 옮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인가해 주십시오,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느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점점점 영화로워지고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가 생기면서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내 초점이 혹시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걸어가는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참으로 주의 뜻 가운데 바로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요, 스바 여왕의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 스바 이 여왕의 이름이 스바가 아니고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입니다. 그분이 솔로몬을 방문했는데 화면의 위쪽에 이 사각형 박스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밑에 오른쪽에 스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중간에 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왼쪽에 조그만 삼각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했던 광야예요. 그런데 이 스바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는데 약 1500마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스바가 있는 지역이요 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거든요. 그 예멘에서 거기까지 하는데 1500마일인데요 그 1500마일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에서 휴스턴 갈 때까지예요. 엄청 먼 거죠. 미국에 여기서 여러분 뉴욕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가면 3000마일이 조금 못 되거든요. 그 중간까지 가는 길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향신료와
금보석이 유명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시작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읽는 우리에게, 독자에게 명확히 말씀한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여왕이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향료, 금, 보석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물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길목에 있고 무역로인데 각종 그 귀한 자원이 많이 나타나고 이 나라가 이제 새로 예루살렘에서 등극한 솔로몬이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위를 평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무역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동맹 상대자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이제 8절에 보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갖는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다양한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듣고 감탄을 해요. 8절에도 보시면 임금님 백성은 참 행복한 백성입니다. 또 임금님 앞에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역시 행복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지혜를 배우는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의 행복함을 감탄한 얘기를 이 스바 여왕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자, 그 나라의 왕인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백성을 다스린 것을 보고 만조백관이 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걸 듣고 그간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자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겠습니다. 성경에 스바의 여왕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스바를 다스리는 이 여왕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에 관해 잘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진단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고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앉힌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앉히셨습니다. 그게 스바를 다스리는 여왕의 그 지적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도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일도 이루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오늘 스바여 왕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앉히셨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보시면요,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화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감이 오지 않는데요, 금 한 달란트로 당시 건장한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1500명의 노예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면 1년에 666달란트가 솔로몬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부호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15절에도 상인으로부터 세금이 들어오고 무역업자, 교역에서 없는 수임, 또 아라비아의 왕들, 국내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장관들이 보내온 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보면요, 16절에 그 솔로몬 그 궁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16절에 보세요,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600세겔, 엄청나게 많은 금인데요. 여러분, 방패는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를 깎아서 뭐 큰 방패, 사람의 키만한 방패가 큰 방패인데요, 큰 방패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방패를 완성하는데요, 혹은 뭐 옛날에는 작은 방패는 철로 이렇게 만들고 했지만 거기다가 금을 두드려서 얇게 펴가지고 금을 덮었는데 방패 하나씩 그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이 아니고 또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레바논 수풀궁은 자기가 사는 그 궁궐의 이름이거든요. 그 궁궐 이름 자체가 레바논 숲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마 굉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장식용을 위해서 방패 금으로 만든 300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패는 전쟁에 쓰는 겁니다. 전쟁에 쓰려면 전쟁을 위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으로 번쩍번쩍해서 그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300개, 큰 방패 200개를 궁궐에 장식하는 건 장식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궁궐 장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20절 보면 상아, 그 당시에 코끼리의 상아, 뭐 화려한 궁궐 장식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읽었던 21절에 가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이 다 21절 보세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고, 그래서 은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는 은수저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것으로, 은이 아주 고급스러운 것으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은은 그 금속축에, 귀금속축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온갖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무역을 통해서 그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여러분 원숭이나 공작새, 상아가 무슨 나라의 기간 산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장식과 사치품이잖아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서부터 23절까지는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것이 전부 솔로몬이 이 개인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 그런데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설명했는데요, 24절에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대요. 여기도 보면요, 지혜의 말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부지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이 아까 읽지 못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화려한 것, 이거를 영화 장면 같은 걸 찍어놓으면 우리가 와 굉장하네, 뭐 이런 그 감탄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유명해지고 지혜로운 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스바를 다스린 여왕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개인 실력으로 굉장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그 부귀와 또 영광을 자신을 치장하는 데만 계속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했는데요,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이유, 솔로몬에게 풍요를 주신 이유, 본인의 궁궐을 장식하라고 또 사치품을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처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 것은 왜 그러는 건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개인, 교회, 비즈니스, 일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제목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1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어떻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들을 많이 모으고 병거를 모았습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면 그 최신 신의 전투기를 준비하고 혹은 미사일을 뭐 Patriot 미사일 뭐 여러 미사일을 장착하고 또 최신 구축함 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각 나라의 국방력을 증장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솔로몬도 말과 병거를 통해서 국방력을 많이 그 증강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보면 야, 우리나라 이 왕이 상당히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마를 많이 모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과 병거를 사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과 기병 또 병거를 증강시키는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군비 증강이라는 그 모토를 내세우고 그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7장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린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사모아도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장에 갔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거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이미 그 앞에 그 바로의 딸에게 이 궁궐을 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또 시돈, 햇사람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2절 잘 보세요,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이 그 배우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2절 끝에 보시면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외국 여자를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너로 하여금 그들의 신에게로 마음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건데 그와 같은 것으로 나가게 할 거니까 그쪽 길로 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있는데요. 여러 족속들을 다 내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당신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사람들이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에 보시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이제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며느리 또 사위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 섬기는 것을 부추겨서 이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가능하면 이번 주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다음 세대 잘 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도록 여러분 배우자를 찾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라났던 뭐 배경, 가정교육, 성품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예수 믿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나게 되면 나중에 부부들이 이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여러 가지 뭐 고려할 수 있지만 신앙 생활에 관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뭐 그 자녀들이 또 각자 이제 장성해지면 자기들이 결정하고 뭐 이런 저희가 있지만 계속해서 권면하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하는 배우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주일이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솔로몬과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권면하신 것처럼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배우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 솔로몬은 아마 정치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나라 혹은 족장의 지도자들과 동맹관계를 맺어놓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잘 지내고 자기의 그 권력을 잘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점점 옮겨갔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앞에 기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기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금, 은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부유해지면서 점점점 마음이 옮겨갔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영화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는 자그마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봐도 참 기절을 할 노릇인데요. 자그마치 700명의 후군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적인 방종으로도 나아갔습니다. 사치스러운, 우리 어제 살펴보았지만 여러 가지 금은 금과 은으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에 장식하고 뭐 공작새, 원숭이, 뭐 상아 뭐 이런 것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치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적인 방종으로도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이 걱정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솔로몬을 꾀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배우자를 믿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우리 1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꿰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쓰여 있는데 솔로몬의 시돈 사람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6절에 보면 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점치러 다니고 자기 우상을 쫓아다니고 그래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행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6절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점점 더 우상 숭배로 나가는데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이제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했던 솔로몬이 따라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어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런 길로 가는지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잖아요. 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동쪽 산에다가 금호수를 섬기는 산당, 몰렉을 섬기는 산당 이런 거를 지었는데요. 이 지역을 나중에 뭐라고 불렸냐면 멸망의 산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산이었는데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고요. 열왕기하 23장 13절에 가면 이제 요시아 왕이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개혁하는데 그게 약 300년쯤 뒤입니다. 솔로몬 왕이 살았던 거 300년쯤 뒤인데 그때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랬어요. 자그마치 300년 뒤에 가서 그 몰렉과 그모스 신을 섬겼던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자리 잡으면 우상 숭배가 자리 잡으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300년 뒤에야 그 산당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죄악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억할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산당이 300년 후에나 무너져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랬어요. 이제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가고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는데요,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10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도록 당부하셨어요.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데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이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내일부터 이제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우상에 쫓아간 결과가, 그 배우자들이 꾀는 대로 나아갔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경청하며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잘못된 죄악길로 발을 들여놓고 글로 쫓아가면 이제 쉽게 넘어가고 하는 것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단호하게 준비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거기서 돌아서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도록. 지난번에 여러분 소몰이 화면을 보셨잖아요. 그 소가 뒤에서 쫓아오게 만들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소에 받쳐서 큰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나잖아요. 우리에게도 죄악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소에 받쳐, 죄악에 받쳐서 우리 일생이 망가지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권면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솔로몬이 이제 어떤 일들을 맞는가 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11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벽규를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이제 권면하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씀 말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이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왕국을 떼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다윗,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 그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다윗을 생각해서 내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내 솔로몬 내 당대에는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지만 그 아들 때 이르러서는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들 때에 그는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때에도 가면 이제 후에 보겠습니다만 그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또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쓰면 변명할 게 없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잖아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는 걸 통해서 다른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기는 사실은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죠. 사실은 아는데 우리가 따라서 안 하는 것뿐이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알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주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를 뺏어서 내 신 부하에게 준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왼쪽 오른쪽 똑같은 지도인데요. 여러분 그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이 사해입니다. 염해 사해고요. 그 위쪽에 조그만 그 파란색이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오른쪽 맨 밑에 가운데 그 왼쪽 지도의 가운데 맨 밑에 보면 에돔의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에돔이 그쪽 지역이에요. 이 그 에서의 후손 에돔이 그쪽 지역에 자리 잡았는데 다윗이 왕이 때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의 군 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이 에돔에 내려가서 모든 남자를 진멸하고 또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돔의 왕손인 하닷이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에서 이집트는 더 밑에잖아요. 글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집트에 가서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과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이집트에서 듣고서 여러분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어가지고 바로의 처제와 그 결혼했으니까 왕족인데 이 에돔의 왕족의 후손이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집트의 그 왕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의 아들은 그 바로의 왕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고국의 땅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윗과 요압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수를 갚으러 이 에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닷이 어떻게 솔로몬을 괴롭혔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분명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니까 솔로몬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바로 바로와 동맹관계를 염두에 두고 결혼했는데 그 딸을 왕비로 삼았잖아요. 자,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이 바로의 딸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부터. 또 이집트의 바로 왕을 동맹국으로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을 나중에 괴롭히는 대적이 된 하닷을 보호해서 거기서 키워준 그 가문을
왕성하게 만든 사람이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와 잘 지내기 위해서 했지만 그 이집트 왕 바로는 결국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하닷을 키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제 지혜로 결국은 제 무덤을 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솔로몬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정치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바로에 의해서 자기의 대적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가 일어나게 했는데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가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가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게 소바예요. 이 밑에 염해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는요 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훨씬 위로 올라가는 소바라고 하는 곳에 이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바 지역에서 도망해서 그 밑에 다메섹으로 내려가 사는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죠.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에서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오른쪽 지도를 잘 보세요. 밑에 쪽에는 에돔에서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에돔으로 온 하닷이라는 하는 그 대적이 있고 오른 북쪽에는 르손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어요.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남쪽 북쪽에 대적이 일어나서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25절을 보시면 이 지도를 머리에 넣고 자 아래쪽에는 에돔에 있는 하닷 저 북쪽에 다메섹에는 르손 이 양쪽에 대적이 일어났는데 25절에 보시면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린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 당시 시리아 또는 아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양수 겹장으로 고통을 받은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권면하는데 돌이키라고 권면하는데 듣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양쪽에 아래 위쪽에 나라들을 일으켜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뭐 솔로몬만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백성들 다 같이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러나 그의 책임을 맡았던 솔로몬이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경험하는 결과였습니다. 권면하고 권면하고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솔로몬을 치는 이야기가 오늘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그 시험과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겸손히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돌이키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솔로몬이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뭐 이 동맹관계를 맺고 했지만 결국은 그 동맹국은 그 대적을 키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이와 같은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